근데 이 친구는 5만 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벤트로 저희가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요 독거미 키보드가 그냥 저가형 시장을 거의 평정하다시피 하고 있죠. 근데 이 독거미 같은 경우가 단점이 아예 없는 제품은 아닙니다. 요 역방향 학습 그리고 성능 자체가 살짝 좀 애매하죠.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게이밍으로 쓸 만큼 막 엄청 좋지도 않고 약간 그 애매한 중간선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독거미가 출시한 지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 단점을 해결한 제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다얼유에서 출시한 EK87 프로입니다. 사실 이 영상 좌상단? 우상단? 여기구나. 여기 영상 여기 보시면 유료 광고 포함이죠? 제가 이걸 유료 광고 하기 전에 원래 이 제품을 리뷰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미 이 제품은 중국에서 출시를 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이미 사서 리뷰를 준비 중이었는데 마침 한국에서 요거를 출시한다고 하면서 광고를 따로 맡기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광고를 하나 안 하나 내용 자체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내용 차이가 하나 있는 거는 바로 할인 혜택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원래 이제 국내 출시가 기준으로 59,000원에 출시를 했는데 독거미 같은 경우가 국내 출시가가 59,000원이고 저소음 스위치 단계 64,000원 그러니까 5,000원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얼유가 출시 특가로 4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 4일 동안 추가로 특가 이벤트를 더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메리트 자체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언박싱부터 하면 키캡 스위치 리무버 들어있고요. 좀 길쭉한 실리콘 케이블 들어있고 여분 포인트 키캡 이렇게 들어있고 제품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아래가 측각 모델이고 중간에 있는 게 정각 모델입니다. 중국에서 원래 출시한 모델은 측각 모델로 출시가 됐고요. 지금 국내 정발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측각이 아닌 정각으로 한글 폰트까지 들어간 키캡을 별도로 탑재를 해서 출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각 같은 경우는 영문만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다. 색깔이 깔쌈하죠? 깔쌈한데 약간 특이한 게 이 민트 색깔 같은 경우가 요게 색깔이 이렇게 반반이 나뉘어져 있는데 중간이 지금 투가죠? 이게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넘어갈 때 이게 이중사출로 뽑아가지고 요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키캡은 처음 보네. 엄청 특이하네. 왜냐면 블랙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LED가 여기 나오는 방식이잖아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키캡 두께가 1.4mm 정도 나오는 키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측각이 정각이랑 측각이랑 두께가 다르네요. 스위치 자체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사운드가 다르네요. 키캡 두께 자체는 얘가 더 두꺼운데 사운드 자체는 측각이 좀 더 로우하네요. 블랙은 근데 하이한 느낌이 조금 더 있네요. 그냥 편차 정도 차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차이 자체는 측각으로 나온 제품은 약간 키캡 자체가 엄청 무관틱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정각으로 나온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광이 올라오는 매트한 느낌보다는 조금 광이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특히 이 블랙 계열 쪽에서 확실히 광 올라오는 게 좀 더 잘 보이죠. 그래서 키캡 자체가 애초에 원래 중국에서 나온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 소재 함량 자체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모두 일단 이중사출 PBT로 제작이 된 키캡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제품의 장점은 정방향 핫스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큰 차이죠. 사실 요즘이 스피드 계열 스위치를 대부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방향 핫스왑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위치가 모양이 약간 다른 애들도 있고 스트로크 자체가 긴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역방향으로 하게 되면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 친구는 정방향 핫스왑 5핀까지 지원하는 제품으로 탑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동일하게 플라스틱 상판 거기에 플렉스컷이 들어간 PC 보강판 들어가 있고 보강판에 장착이 돼 있는 실리콘 가스켓 방식이고 그 밑에 하얀 색상의 P 스위치 패드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PT
필름, 기판에 이렇게 플렉스 컷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판 두께 같은 경우는 1.6mm가 아닌 1.2mm 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접착식으로 된 포론 하부 흡음재까지 이 핫스왑 소켓 부분은 뺀 상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흡음재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EVA 소재의 하부 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하부 폼이 이 배터리랑 나머지 기타 구조물에 맞게 이렇게 다 커팅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핏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얼류 기존 제품군들 같은 경우는 하부 흡음재가 실리콘으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 소재가 들어간 게 그냥 말랑 종합 세트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 모델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스위치로 출시를 했는데 국내 모델 같은 경우는 메인 스위치인 클라우드 스위치를 딱 한쪽만 탑재를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 스위치는 총 트래블이 조금 짧고 입력 지점 같은 경우는 2.0mm 평범한 입력 지점을 가지고 있는 약간 요즘 많이 나오는 방식의 리니어 스위치를 탑재를 했고요. 기본 스위치 자체는 서걱임도 적고 피치 자체도 굉장히 높은 뭐 요 정도면은 굉장히 잘 만든 스위치 아닌가 생각되고요. 난 그래서 타건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분명히 이게 독거미 때만 해도 독거미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뭐 조립이 잘못됐나?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지? 프로는 불회를 안 했을 텐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독거미도 9 버전, 제가 처음 리뷰했던 버전이 있고 프로 버전을 그 뒤에 추가로 구했었는데 9 버전 한 축은 그래도 애초에 이제 스위치 피치가 그냥 낮아서 낮긴 한데 나름 그래도 맛은 괜찮은 그런 수준인데 이거 프로는 똑같은 스위치인데 지금 프로 얘는 너무 맛이 없네. 이게 황축이라 그런가? 개체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일반 F87 얘가 지금 훨씬 더 맛은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반 스테빌 자체는 다 잡혀있어요. 3개 지금 랜덤으로 받은 모델 모두 다 잡혀있고 스파는 공통적으로 살짝 조금 아쉬운 제가 지금 3개 받은 것 중에서는 얘가 제일 왼쪽이 좀 심하고 얘는 왼쪽 조금? 얘는 오른쪽이 살짝? 사실 뭐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도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 만일에 소음이 좀 거슬리는 개체를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요 날짜만 조금 도포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정도긴 합니다. 요 친구 특장점이 이제 성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 모드에서는 다얼류 8K 있죠? A87 프로 8K랑 A108 프로 8K 그 모델 같은 경우도 H모드를 사용을 안 했을 때 튀는 이슈가 있습니다. 레이턴시가. 근데 이 친구도 원래 없었는데 피드백을 드려가지고 H모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제품 같은 경우도 펌웨어가 9버전이네요. 1.06버전이고 피드백을 드리고 나서 펌웨어를 개선된 걸 주셔가지고 그 버전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이 퍼포먼스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LED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 F펜 누르고 H를 꾹 누르시면 LED가 꺼지고 하이 퍼포먼스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레이턴시가 빨라졌다. 그냥 사실 레이턴시가 빨라진 게 아니고 LED 비활성화로 인해서 튀는 부분이 사라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튀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은 평균이 약 2ms의 표준 편차가 약 1ms 수준으로 실성능이 280Hz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냥 280Hz 성능이 아닌데 위에 튀는 것들 때문에 편차 자체가 커져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제 대부분의 입력을 아래 있죠. 근데 하이 퍼포먼스 모드를 활성화를 하시면 그 튀는 게 아예 사라짐으로 인해서 평균 값이랑 표준 편차가 확 줄어들어서 평균이 약 1.6ms의 표준 편차가 0.46ms 거기에 실성능이 630Hz로 대폭 성능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하실 분들은 무조건 하이 퍼포먼스 모드를 켜고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나는 LED 나오는 거 좋아해. 나는 그냥 사무용으로 지금은 쓸 거야. 막 이런
그러시는 분들은 하이퍼포먼스 모드를 끄고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로 쉽게 골라서 쓸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턴시 수준 자체는 중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키보드들이 비슷한 약 4ms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죠. 뭐 독거미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 알루미늄 키보드들도 전부 다 거기에 표준 편차가 0.65ms 정도 수준 나오면서 실성능이 500Hz가 안 나옵니다. 이게 스켈레이트가 500Hz이기 때문에 실성능은 450 뭐 요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데 레이니 같은 경우가 약간 독특하게 거기서 디바운스 타이밍이 내부적으로 조금 더 펌웨어가 달라가지고 평균만 2ms 수준으로 빨라진 수준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스켈레이트 500Hz 제품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켈레이트가 2배예요. 그래서 실제 성능으로만 보신다면 한 2배 정도, 평균 수치로만 보면 2배 이상 정도 빠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되면 게이밍 키보드로 무난하게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8K 키보드들하고 비교하면 성능 격차가 당연히 나죠. 근데 8K 키보드들 같은 경우는 단가가 대부분 10만원도 아니죠. 15만원이 넘어가고 다얼류 8K 키보드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출시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이 친구는 5만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무선 성능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뒀으니까 데이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 지금 스위치 자체가 일반 바닥을 치는 리니어 스위치가 탑재가 돼 있는데 이 스위치 말고도 저소음 스위치 곧 제작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스위치가 탑재될지 모르겠지만 스위치만 잘 들어가면 진짜 국내 구매 제품들 중에 가장 메리트 있는 텐키리스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써보셔야 된다. 직접 써보셔야 이 제품이 좋은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벤트로 저희가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요 측각 제품 2개랑 정각 제품이 이 제품이랑 이제 블랙 정각이 있는데 그 제품까지 해가지고 색상별로 골고루 10대? 10대인데 4대니까 좀 애매하지 않나? 배수가 안 맞죠? 12대로 하겠습니다. 각 색상을 3대씩 해가지고 총 12대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벤트 참여 방법 같은 경우는 영상 내에 댓글에 본인 디스코드 아이디입니다. 닉네임 아니에요. 아이디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눈쟁이 디스코드, 눈쟁이 놀이터 가셔가지고 이벤트 채널 가셔서 이 이벤트 내용 관한 거 있을 텐데 그 이모지 체크 표시 클릭해 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디스코드 아이디 같은 경우는 눈쟁이 놀이터에서 / 디코 아이디 확인이라고 치시면 본인 아이디가 뭔지 나와요. 그거를 유튜브 댓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얼류의 EK87 프로 키보드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느낌 차이가 다얼류의 황초 꼽은 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거? 스위치랑 하우징 자체가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클라우드 스위치를 여기에 꽂았을 때도 맛있는데 황축을 다얼류에 꽂았을 때도 아 괜찮네. 아이 전 다얼류 쓰겠습니다. 독거미는 그 하던 거 해야겠다. 그냥. 뿌려? 하던 거 해야겠네.